내가 먼저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먼저 전화를 해서 현금 사은품을 얘기를 하고 가입하고 1년 뒤에 받고 나는데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어떻게 하고요?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가입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 가입 사기가 많아지고 수법도 점점 더 진화하고 있어서 피해 사례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인터넷 계약 약정 기간이 끝나면 어디서 알았는지 광고성 인터넷 가입전화 많이 받으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유형의 피싱 사례들을 알려드리고 안전한 플랫폼에서 인터넷 사은품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사례로 내가 전화하지 않은 업체인데 연락이 먼저 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고객님 통신사 담당자입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 안내 드릴게요. 지금 가입하시면 약정을 1년만 하시고 1년 뒤엔 다른 통신사로 옮겨 드릴게요. 1년 뒤에 신규 가입하면 혜택 더 드려요. 그때도 현금으로 지원 많이 해드리고요. 고객님 회선도 지금 그대로 쓰시면 되고 저희가 세탑이랑 모뎀만 바꿔 드릴게요. 혹시 이런 전화 받으셨나요? 저도 이런 비슷한 전화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인터넷을 바꿀 생각이 없고 약정도 한참 남아서 그냥 무시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인터넷 약정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혹시나 통신사 바꿀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바꾸실 생각도 분명히 하실 건데 내가 먼저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먼저 전화를 해서 현금 사은품을 얘기를 하고 인터넷 변경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를 먼저 보내는 곳은 사기 업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입하고 1년 뒤에 받고 나는데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어떻게 하고요? 꼭 아셔야 될게 인터넷 기본 약정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정상적인 업체라면 통신사 해지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은 처리해주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상품권 사은품을 현금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곳. 고객님, 사은품 받으시고 상품권 번호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금화해서 돌려드려요. 지금 신규 가입하시면 위약금도 전혀 없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약정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갈아타라고 하고 위약금도 없고 사은품으로 받는 상품권도 현금으로 돌려준대요. 정직한 업체는 이렇게 달콤한 말로 현혹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꼭 방통위나 신문고에 신고 접수하세요. 100% 불법 TM 업체입니다. 세 번째 사기 유형은 가입 후에 다시 전화했을 때 받지 않는 사기 유형입니다. 1년 약정하고 상품권도 현금화시켜서 사은품까지 다 챙겼어요. 다 해피엔딩인 것 같은데 가입 후에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 연락이 전혀 안 돼요. 숨어버린 거죠. 네 번째는 인터넷 6개월 동안 무료 사용하세요. 신규로 가입하면 6개월 무료로 사용 후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에 6개월 뒤에 업체는 잠적하고 고객이 직접 위약금 40만 원을 납부하는 해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기 사례가 진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요금을 할인해주겠다, 위약금은 절대 없다, 아니면 위약금 대납을 해주겠다 이런 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겠다 하고서도 위약금은 무조건 나오고요.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대납 사기 유형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몰랐던 재약정. 인터넷을 변경하면서 약정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가족 중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는 계약 기간 1년 재약정이 되어 있는 상황. 이런 피해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강화돼서 흔하게 발생하진 않지만 개통 담당자나 영업점에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임의로 접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물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개인이 일일이 약정 기간을 체크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악용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가입 사기는 어떻게 하면 안 당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업체는 피하시라고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입한 지 1년 미만인데 해지를 종용하는 업체. 두 번째로 내가 전화한 적도 없는데 먼저 전화가 오는 업체. 세 번째로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는 업체. 네 번째로 통신 3사 본사나 설치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넷 교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업체. 이런 업체는 꼭 피하세요. 인터넷 사은품 최대로 많이 받고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고마워 IT라는 곳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마워 IT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일 상단에 고마워 IT 사이트가 있는데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담 시간 안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기시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카카오톡 전화 상관없이 1대1 개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마워 IT는 인터넷 TV 가입 전문 사이트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식 카페에도 볼 수 있고 카페 후기도 따로 나와 있어서 고객 후기도 다양하게 적혀 있어서 후기를 살펴보시면 어떤 사이트인지 아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은 인터넷 가입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TV의 약정기간이 끝나서 타 통신사로 이동을 하거나 인터넷을 신규로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셔서 인터넷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